네, 오늘은 게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곡은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. 세 부분으로요. 자, 먼저 아르페지오 부분이 나오고, 그리고 코드 스트로크 부분이 나옵니다. 그 다음, 또 브릿지 부분에서 또 코드 스트로크 부분이 나와요. 자,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뭐든지 이렇게 곡 합의를 할 때는 이곡 구성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만 이곡 합의도 좀 쉽게 되고 흐름도 금방 익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잘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이 곡은 우선 8분의 6박자인데요. 자, 그러니까 8분음표가 6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? 2, 3, 4, 5, 6. 하면 한 마디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박자 카운트 할 때, 자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자, 이거는 이제 합주할 때 이제 드러머가 하이햇으로 쳐줄 거고요. 하고요. 이 카운트는 이 4비트로 나가야 됩니다. 한 박에 3이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자,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러니까 한마디에 두 박이 있는 셈이죠, 그러니까. 이렇게요. 자, 잘 아시겠죠? 이점 항상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럼 먼저 나오는 코드들 한번 쭉 보실게요. 자, 먼저 D-7이 나옵니다. 자, D-7은 1프렛에서 이렇게 두 줄을 한꺼번에 이제 운지를 하죠. 자, 이럴 때는 항상 프렛 근처까지 손가락이 와 있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저쪽에 반대쪽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소리가 잘안 나요. 이렇게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6번 선하고 5번 선도 뮤트를 해주시고요. 자, 그 다음 나오는 코드가 같은 D-7인데 베이스만 G로 갑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5번 선은 뮤트 해주시고요. 자, 다음 나오는 코드는 C 메이저 7. 자, 6번 선 뮤트요. 자, 그리고 F 메이저 7. 자, 이것도 5번하고 6번 뮤트입니다. 자, 5번선은 이 약지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살짝 올려서 운지를 하면은 5번선에 닿게 되죠. 이렇게. 자, 뮤트가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. 자, 그리고 나오는 코드가 이제 B-7 플랫 5라고. 자, 운지는 이렇게 합니다. 4번선도 뮤트를 해주세요. 뮤트 안 해줘도 상관은 없지만,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 B-7 플랫 5라는 코드는 뭐냐면요. 일반적인 B-7 코드에서 다섯 번째 음을, 5도 음을 플랫, 반음 내리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러면 그 5도 음을 어떻게 찾느냐? 자,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파워 코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B 파워 코드를 한번 볼게요. 자, 이렇게 하죠. 자, 그러면 자, 루트하고 그 다음 음, 바로 다음 음이 5도 음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음을 반음 내리라는 얘기입니다. F샵인데 지금은 지금 옆으로 내추럴 F가 되겠죠? 그죠? 자, 그래서 운지를 하게 되면은 자, 이런 식으로 자, F 들어가고
나머지는 다 원래 기존의 B7에서 나오는 음들이고요. 근데 여기서는 이 F 음을 단지 그냥 한 옥타브 올렸을 뿐이에요. 저 위로. 이 위로. 그쵸? 이 음을 저 위로 올린 겁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운지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. 네. 자, 아시겠죠? 두 가지 모양 다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. 이 모양하고, 그 다음에, 이 모양. 네, 근데 이 곡에서는 지금 이런 모양이 사용이 되는 거죠. 네. 자, 다음 나오는 코드가 E7입니다. 자, 그리고 A마이너. 자, 일단 아르페지오에서 나오는 코드들은 여기까지거든요. 자, 그럼 한번 가볼게요. 자,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카운트 할 때는 크게 4분의 2박자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. 이거를 드쯔쯔따쯔쯔. 자, 이런 식으로요. 자, 아시겠죠? 네. 자, 이런 진행인데요. 자, 이게 일단 아르페지오다 보니까 자, 피크로 지금 한 줄씩 치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이제 연주를 하실 때 피킹을 다운업 다운업 자 계속 자 이런 식으로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. 자, 이거는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피킹은요. 자, 단지 이제 다운 계속 똑같이 다운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뭐 업으로만 하거나 자 이렇게만 좀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다운 업 다운 업 업 업 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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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업 업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합니다. 저도 그때 달라요. 자, 어쨌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. 이거는 자, 그리고 이제 악보를 보고 있으면 자, 패턴이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. 그렇죠? 처음에 이제 베이스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음들은 3, 2, 1, 2, 3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. 베이스 음 치고 3, 2, 1, 2, 3 3번 줄, 2번 줄, 1번 줄 2번 줄, 3번 줄 이렇게요.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죠. 이렇게 자, 이런 패턴들도 미리 이렇게 눈으로 봐놓고 연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자, 다섯 마디째 보면은 이제 B-7 flat 5가 나오죠. 이렇게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드가 E7인데 자 여기서는 자, 공통으로 운지하는 손가락은 계속 붙여 놓는 겁니다. 이렇게. 자, 지금은 이 중지죠. 중지. 자, 여기서 중지는 안 바뀌니까 나머지 손가락들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자, A 마이너 나오고 자, 여기서 뮤트를 해 주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자, 이렇게 단음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자, 베이스랑 같이 나오는 유니즌 플레이입니다. 예. 자, 이거는 이렇게 한 줄씩만 쳐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같은 진행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. 벌스에서. 자, 잘 아시겠죠? 네,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요. 이제 벌스가 되겠죠. 자, 원래 원곡에서는 근데 1절에서는 기타가 들어가질 않습니다. 아예. 그런데 지금은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, 한번 가볼게요.
이렇게 여덟 마디 패턴이 이제 두 번을 반복을 한 건데요. 자, 앞에 네 마디는 항상 똑같습니다. 이 아르페지오 부분은요. 코드 진행도 그렇고 연주하는 패턴도 그렇고요. 자, 그러면 그 다음 네 마디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. 자, 이 B-7은 플랫5가 나오죠. 자, 근데 이 코드는 자, 익숙하지 않은 코드일 수도 있어서 지금 문지하기가 쉽진 않습니다. 그쵸? 자, 만약에 F메이저 그 전 코드인 F메이저7부터 하면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그쵸? 자,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를 할 때는 근데요. 가장 먼저 연주하는 음을 친 다음에 나머지 음을 운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첫 음을 연주하는 동안에 자, 다시 한번 가보면요. 자, 첫 음 치고 그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다음 E7 나올 때도 지금 이 중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, 안 떼도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나오는 이제 A마이너가 조금 바뀌죠, 여기가. 이런 식으로요. 자, A마이너고, 그 다음 A마이너인데 베이스는 B. 자, 이렇게 손가락 하나 올려서. 자,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A마이너가 아니죠. 왜냐면 여기 D음이 들어가니까요. 근데 제 생각엔 이렇게 운지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제 생각으로는. 자, 그리고 한 프렛 옮겨서 네, C음을 하나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 자, 이렇게 베이스랑 같이 유니즌 플레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. 자, 그렇게 다시 한번 또 반복을 하죠. 자,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으니까. 자, 그리고 B-7 플랫5가 두 번이 나오고, 자, E7으로 가서, 자, 이렇게 빌드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사실, 뭐 어떤 음을 하나를 덜 치고 더 치고 뭐 미스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악상 기호가 있으면요. 특히 강약에 관한 것들이 있으면은 꼭 무조건 지켜 주셔야 됩니다. 이거는. 이런 부분들을 지켜 주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해요. 뭐 조금 틀리고 안 틀리고 이런 것보다는요. 자, 아시겠죠?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음악적인 느낌도 사는 거고요. 반드시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